안녕하십니까. 시원 선생님입니다. 자, 최고난도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최고난도 시즌이 왔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최고난도 독서, 그리고 최고난도 문법입니다. 선생님, 왜 최고난도 문학은 없습니까? 요즘에 문학 자체가 최고난도로 출제되는 경향이 아니지. EBS가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어디서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많이 틀리나 생각해보면, 독서, 비문학하고, 문법 영역이잖아. 그래서 두 영역에 대해서 최고난도 화작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난도 비문학, 그리고 최고난도 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를 피하려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현장에서도 쫙 보면은 잘 알아요. EBS 같이 직관적으로 지문 연계되는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 애들이 막 우와! 그러고 막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1등급과 2등급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데. 자, 봐봐.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요걸 했어야 되는 거지. 개념학습.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겨울 시즌에 개념학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 전영역 개념학습을 한번 해봤더니 나는 어디가 약하더라. 그러면은 화법 작문 심화 학습, 뭐 문법 심화 학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EBS 시즌이 오죠. EBS 시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가는데 애들이 보통 어디를 안 거치냐면은 선생님들 쿼리에도 이게 없어, 이게 여기가 블랭크 돼 버렸단 말이야. 선생님들 쿼리 한번 뒤져 봐봐. 요게 빠진 상태로 간단 말이야. 왜냐? 인터넷 강의라는 거는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1등급만을 위해서 강의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듣냐? 1등급은 전국에 4%밖에 안 돼. 그나마 4% 안에 들어가는 1등급 애들은 인강을 많이 보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줄 알거든. 보통 인강을 보는 친구들의 그 학력 수준,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3등급에서 한 5등급 사이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강 선생님들이 보편적인 강의를 많이 추구를 하죠. 선생님의 다른 강의들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죠. 그러나 선생님은 특이하게 뭘 만들어 놨냐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없는 강의지. 여기. 여기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 선생님 현장 수강생 작년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약 40%에 육박을 해요. 1등급이 4%까지니까 10배가 넘지? 그냥 보편적인 기준의 10배 이상이 1등급을 맞는단 말이야. 왜냐? 이 과정 정상적으로 가다가 현장에는 이 강의가 있어. 최고난도. 여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 총정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느냐? 보통 애들이 여기를 피한다니까? 왜 피하겠니, 여기? 어려우니까. 선생님, 이거 하다가 자신감을 상실하면 어떡하죠? 저는 4등급인데 이런 강의 저못 알아들어요.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 아, 이게 수학이라고 치면은 4등급, 수학 4등급이 최고난도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할수 있느냐? 못하죠. 근데 국어는 달라. 국어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글의 내용을 누구나 모든 지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지문도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만 잘 해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거지. 알겠죠? 보통 선생님 현장 강의 제자들이 여기서 점수가 툭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하고 타임어택하고 여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편적인 기본 과정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점수가 쭉 치고 올라가는. 왜냐면 고난도 지문을 계속 다루다 보면은 시험 볼때 고난도 지문을 딱 만나도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친구들, 맨날 보편적이고 쉬운 과정만 거쳤던 친구들은 조금만 난이도가 딱 올라가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 조절도 안 되고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국어 영역 시험 볼때 모든 지문이 다 어렵냐? 그렇지 않아. 잘 가다가 특정 지문 하나 걸렸다 싶으면 거기서 다 말아먹는 거야, 이제 시험. 그거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고득점의 지름길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시험 볼때 맥이 되는 건 사실 한두 지문인 거야. 모든 지문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한 지문에 딸려있는 다섯 문제라고 치면 그게 다 어렵냐? 그게 아니야. 보통 한세 문제는 누구나 풀만한. 그리고 한 문제는 살짝 어려운, 한 문제는 되게 어려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 되게 어려운 문제. 그게 이제 등급 향상에 매기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
그 맥을 뚫어주는 강의가 요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봐야 뭐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2018년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수능 국어 오답률 베스트 5. 수능 시험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다섯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위가 29번, 2위가 45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번호를 봤을 때는 뭐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 잘 봐. 이거 내 문제가 뭐게? 이게 뭘 것 같아? 이거 다 독서 영역이야. 다 비문학. 그러면 한 문제만 비문학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 12번은 뭐겠니? 문법이잖아.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4개가 비문학, 하나가 문법. 이거를 베스트 10으로 가잖아. 베스트 10으로 가면 8개가 비문학, 2개가 문법. 다시 말하면 오답률 상위 10개 중에 문학과 화작문이 안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2019학년도 보이지? 똑같지? 4개가 독서 영역, 비문학, 한 문제만 문법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 오답률 봐라. 오답률이 31번 오답률 81.3%? 오지선다잖아. 그럼 애들이 냅다 찍어도 정답률이 몇 프로 나와야 돼? 20%. 근데 오답률이 81.3이면 정답률은 18.7이네? 냅다 찍은 것만도 못하네?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이거야.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느냐? 보통 오답률이 30% 이상이면 고난도 문제라고 합니다. 아, 이 문제는 어렵구나. 애들 많이 틀리는구나. 근데 오답률이 40%가 넘어가면 최고난도 문제라고 해요. 그런 문제가 매년 수능에는 한 4, 5문제 이렇게 가는 거야. 거기에 누가 빠져들지 않느냐로 인해서 1등급, 2등급 이게 갈라지는 건데 실제로 이런 오답률 높은 상위 문제들을 보면 오답률이 60%가 넘어가 막 이러죠. 이게 이제 다 비문학 문제들이다. 하나만 문법. 작년 수능은 어땠느냐? 작년 수능 똑같아. 방금 보여줬던 2019 수능 이때 1등급 컷이 84점이었어요. 핵 불수능이었을 때. 그죠? 국어 만점자의 표점이 150점이 떴던 그런 해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 수능이. 1등급이 91점이었으니까. 뭐가 다를까요? 잘 봐. 오답률 1위 40번이었는데 쫙쫙 보시면 이게 다 비문학이라는 거지. 최근 3년의 경향을 보면 똑같이 오답률 상위 베스트 5 중에서 항상 어때? 비문학이 4개, 문법 하나. 비문학이 4개, 문법 하나. 비문학이 4개, 문법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오더라 이거지. 그 전년도도 그 전년도 다 똑같아.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평가원이 수능을 내잖아. 평가원에서 일부러 비문학으로 애들 족치는 걸까? 너네는 올해도 비문학으로 죽여버릴 거야.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평가원은 봐봐. 수능 국어는 이렇게 돼 있잖아. 화법, 작문, 문법. 수능 국어 체계가 이렇잖아요. 화법, 작문, 문법. 화작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하나 끊어지는 거지. 그리고 문학. 여기서 하나 끊어지는 거지. 그리고 비문학, 독서. 크게 봤을 때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지. 화법, 작문, 문법. 여기가 15문제야. 그리고 문학이 15문제, 독서가 15문제. 동일 비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평가원에서 난이도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균형 있게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년 애들은 여기서 작살이 나더라 이거야. 여기서 여기하고 요거 여기서 작살이 나더라 이거지. 보여줬잖아 자료를. 매년 그렇잖아. 매년 평가원이 일부러 비문학을 어렵게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균형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지. 근데 왜 애들은 비문학하고 문법을 맨날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일단은 학교 교육에 문제가 좀 있어요. 학교를 까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 자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내신 시험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문학 중심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되어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EBS도 문학 중심으로만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문학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잘하는 편인 거야. 익숙한 거지. 화법 작문은 어렵게 내도 뭐 되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영역의 특성 자체가 걔네가 안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을 조금만 어렵게 내도 학교에서 비문학, 심화학습 이런 거 거의 공부한 적이 없을 거야. 국어 시간에.
거의 문학, 뭐 시, 소설, 고전문학 이런 거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애들이 비문학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고 그쪽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해본 거야. 사실 학교의 국어 시간이 학원이나 인강 듣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 일주일에 막 5단위, 6단위씩 막 계속 3년 동안 듣는데. 근데 그 수업들이 거의 문학에 치중되어 있더라 이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못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책도 워낙 안 읽었고. 뭐 소설 이런 거야 그냥 좀 읽으면 이야기가 파악이 되는데 비문학 과학지문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그냥. 결론은 뭐냐? 평가원은 균형 있게 출제하지만 니네가 못하는 거야 그냥.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게 되느냐? 이 강의를 들으면 잘하게 됩니다. 아, 또약 팔고 있죠? 사실이에요. 자, 잘 봐요. 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독서 영역이 1등급을 결정한다. 이거는 최근 3년이 아니라 최근 10년을 봐도 그렇다. 비문학이 매년 1등급을 결정한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 이유가 뭐야? 비문학을 쉽게 낸다고 해도 애들은 어려워한다니까. 지금 올해 출시되는 뭐 6평이나 이런 모의고사 계속 봐봐. 다 비문학이 또 오답률이 높잖아. 왜? 아까 말했지.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대치동, 대치동 하는데,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대치 이강 학원, 대치 명인 학원, 이런 유명한 학원에서 막 수업을 하고, 막 대치 시대 어쩌고저쩌고 막 뭐 이런 유명한 학원들에서 스카우트 들어오고 뭐 이래요. 근데 봐봐. 이 대치동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하느냐? 어려운 고난도 비문학.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그 대치동 애들은 막 리트지문 이런 거 가지고 막 공부한대.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실제로 대치동 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 거기 수업을 하잖아?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많고 거의 어려운 비문학 중심으로 후반부에는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면 거기서 1등급이 결판이 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치동 최상위권 학생들을 단시간에 따라잡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강의. 그게 요 강의다. 다 찾아보시라. 최고난도 강의 쿼리가 따로 있는 사람이 아마 선생님밖에 없을 거야.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런 강의를 깔아 놓으면 막 3등급, 4등급이 인강 듣는 애들이 대다수인데 걔네들이 어려운 거잖아. 난안 해. 저 1등급 애들 하는 거잖아. 난안 해. 이럴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1등급 들으라고 만든 강의가 아니야. 걔네들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해. 1등급 애들을 따라잡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강의 특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또 이런 말 하면 애들 또 겁먹어갖고 꺼버린다고. 인강 역사상 최고난도 지문과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문과 문제들이 어려워요.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태도가 있어. 첫 번째, 우와! 나는 못하겠네. 이런 애들이 있고, 두 번째, 어차피 거쳐갈 과정이라면 도전을 해봐야겠다. 당연히 수험생은 이두 번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솔직히 너한테도 어려워, 이게. 그래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험생의 자세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은 죽을 때까지 못 맞아. 그러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치동 학생들이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치동 애들은 좀 어떠냐면은 인강에서는 선생님 강의를 EBS 압축 특강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막 우와 막 좋다 막 이러는데 대치동에서는 반응이 사뭇 달라요. EBS 문학 압축 특강 이런 거할 때는 그래 좋네 이런 느낌인데. 이 최고난도 과정으로 딱 들어가면 애들이 그래 이런 수업을 해달라고 이런 느낌이거든. 요 강의가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고난도 비문학 독서 지문 쉽게 읽는 방법. 자꾸 독서 비문학 독서 비문학 왔다 갔다 하는데 용어가 선생님은 비문학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독서는 책 읽는 게 독서고, 그죠? 문학이 아닌 파트 비문학. 그다음 문법 화정문은 따로 있고. 뭐 어쨌든 고난도 비문학 지문 요거 쉽게 읽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도 문항을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덜 하면서 쉽게 풀수 있는가? 당연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도 4점짜리 문항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걸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풀진 않죠. 조금씩 푸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4점짜리 문항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 대표적인 분이 담금질 선생이야. 담금질 선생이라고 있어. 승재정이라고. 나는 사실 수학을 배운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 근데 정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건 진짜 나 모르겠다 뭐 이런 같은 건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고난도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문제, 고난도 지문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길이 있겠지.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수업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못 들어요. 어려워?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어려워.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아 그래! 이렇게 좀 알아들을 법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본인에게 필요한 강의인지. 일단 수능에 출제된 기출 지문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오답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이 문제 딱 보면 뭔지 알지 이거. 양파 껍데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률 81.3%짜리가 이 문제였죠. 수능 역사상 오답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갔던 문제. 이 문제. 이런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능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능 기출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지문들.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들 중에서 수능이 있고 평가원이 있잖아.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답률 60% 이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관학교 기출 문제. 이거 하면 또 애들이 그래. 나 사관학교 안 볼 건데요? 뭐 그래요. 야이씨! 이걸 보고 사관학교를 보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관학교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옛날에는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이 수능하고는 좀 스타일이 달랐어. 그래갖고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굳이 사관학교 문제를 풀 필요는 없었어. 요즘에 주변에 사관학교 기출문제 푸는 애들 있니? 그건 사관학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지. 그냥 수능 공부하는 애들 중에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들을 푸는 애들이 거의 없죠. 잘못된 거예요. 왜냐?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나 지문 구성이 거의 흡사하게 가. 문법 몇 문제 빼고는 거의 흡사하게 가. 특히 비문학은 수능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수능하고 똑같지만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 애들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수능 보는 애들보다 약간 높죠. 그래서 수능 지문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지문들 몇 학년도 사관학교 문제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사관학교 시험 준비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야. 뭐 자동으로 대비가 되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경찰대. 경찰대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시험이 똑같습니다. 근데 경찰대는 사관학교랑 시험이 달라요. 왜 그럴까? 경찰대는 또 달라 수준이. 경찰대는 서울대급인 거 알죠?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시험 보는 애들은 워낙 똑똑한 애들이 시험을 보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냥 문제들로 하면은 결판이 안 나. 애들이 다 맞아버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지? 근데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나 지문 구성은 똑같아. 그래서 경찰대 기출 문제를 넣어놨어요. 좀 어렵습니다. 경찰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의는 이투스 통틀어서 요 강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같이 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게 요거죠. 이걸 싫어합니다.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모르거든. 너무 어려워서. 자, 선생님도 처음에 리트 지문 막 이런 거 풀 때는 뭐지 이거?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랬었어. 왜 리트 지문이 로스쿨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피트, 미트 이런 거는 의학 전문 대학원 시험, 약학 전문 대학원 시험. 여러 개에도 뭐가 있냐면 언어 이해 추론 능력 평가. 즉 로스쿨 시험이 법조문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언어 이해 추론 능력 평가 이런 시험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 비슷해. 지문 난이도가 개어려워. 처음에는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몇몇 선생님이 이걸 하더라고. 나도 할 거야! 그러고 딱 처음에 해봤는데 오씨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거를 몇 년, 다년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선생님 아주 잘해요. 왜냐? 너무 많이 풀어. 다 풀었거든 이거. 자, 요 리트 지문 로스쿨 시험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경찰대 지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융합 장문 독해. 길이가 이렇게 안 끝난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진짜 초장문 독해. 이런 것들도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겁나니? 이런 거 보면 겁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도전정신에 불타올라야지. 이거 OT 듣다가 오! 오케이! 나랑은 안 맞아. 끝!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자꾸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편적인 지문이나 문제들은 잘 푸는데 고난도 지문 때문에 시험 말아먹는 애들, 거기서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서 그 뒤로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국어 영역 시험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잘 가다가 특정 지문, 특정 문제 딱 걸리면 거기서 이제 멘붕화 버리면 그 뒤로부터 글이 안 읽히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고난도 비문학 지문 때문에 시간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은 한 4분, 5분 만에 풀어내는데 특정 지문 걸렸다 싶으면 거기서 한 10분 넘게 쓰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균형 있는 시험 보는 자세는 아니겠지. 이런 친구들, 특정 지문에서 시간 다 잡아먹는 애들. 되게 현실적인 얘기도 할 거야.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 풀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알겠죠? 현실적으로 시간 한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 대치동 애들은 이 수업을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수업. 사실 이 수업이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 선생님이 EBS 압축특강이나 이런 거 분석의 신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뭐 이런 수강 후기 보면은 강의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 화법 장문이나 이런 것들도. 왜냐면 좀 가벼운 강의들은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죠, 실제로. 근데 이 일이 막 리트 지문하면서 재미있게 그게 아닌데 대치동 애들은 재밌대. 그 재미는 뭘까? 그렇지, 그 재미는 뭐냐면은 어떤 지적인 충족감에서 오는 재미인 거야. 단순히 선생님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게 아니라 어떤 지적인 충족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지적인 만족감. 그걸 느끼면서 애들이 재미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길 바라요. 그렇죠? 지적 쾌감이라고 부르는 거.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해 줄 거예요. 거기 이제 또 다른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재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요. 딱 봐도 책이 좀 오씨 가볍지가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교재가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 속에 책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책 속 책은 진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풍부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교재. 본교재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넣어놨고 이 문제들도 싹 다 리트, 미트, 막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올해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강의. 이 강의. 최고난도 독서, 그리고 세트. 자매품이 있다고 그랬죠? 자매품이 뭐야? 최고난도 문법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기 바래요.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타고 있는 친구들도 보통 이제 고난도 커리를 선생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 최고난도 그 커리를 타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강의를 거쳐가면 되겠어요. 알겠죠? 우리 요즘에 이제 무한패스 시대니까 애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 일전하고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는 자세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